대박이다. 멤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군산 지역만의 특색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그런 걸 먹어봐야 되는 편이에요. 군산시 동명길 50도 아닌가? 57, 3, 5!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약간 여름, 거의 여름 수준이. 맞아요. 대박. 지금 26도예요. 26. 오늘 시원한 원피스를 입은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진짜. 어제만 해도 쌀쌀했던 것 같아요. 아빠 이제 김치가 내비를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오케이. 여기에? 어. 군산시 동명길 50-3입니다. Thank you. You are with me. 검색! 좋은데요? 전북! 전북 가요! 전북! 이게 내비 원래 찍는 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요. 군산에 짬뽕 거리가 있대요. 거기인가? 내가 또 짜장 짬뽕 하면은 짬뽕 외치는 여잔데. 저도 짬뽕인데. 너도? 난 짜장.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둘 다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거래? 사랑할 수 없는 거래? 100m 남았어요. 50m, 40m.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짬뽕 거리인가 봐요. 근데 중국 등이 걸려 있어요, 그 거리에. 와, 여기 이거 봐요. 우와! 짠, 도착! 예! 고등어님 씨,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짬뽕 먹으러 렛츠 고! 짬뽕 먹으러 갈래? 곳곳에 지금 짬뽕 집들이 맞아요. 엄청 짬뽕 많아요. 엄청 많아요. 하나, 둘, 셋. 어, 드디어 정보야 이름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다시 5천 좀 여기 써주세요. 뭐지? 아, 근데 메뉴가 진짜 많다. 엄청 많아. 아니, 이거 뭐예요? 민규 특밥? 누가 오셨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민규 특밥은 이게 뭐예요? 실장님 이름이에요. 실장님 이름 너무 웃긴다. 자부심을 갖고 내는 음식이죠. 조금 믿고 시켜도 되는 거다. 짬뽕은 짬뽕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해물을 싫어하시면 차돌짬뽕도 있고. 차돌짬뽕. 네, 해물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아요. 군산이니까. 군산이니까. 짬뽕을 드셔도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이 있으시다. 민규 특밥이 너무 끌렸었는데 또 짬뽕이 여기는 특색이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 탕수육 작은 거, 해물짜장, 짬뽕 중간맛? 뭐 민규 특밥 하나 시켜볼까요? 민규 특밥 이렇게 되게 좋아요. 괜찮아? 그럼 짬뽕을 두 개 시키고 짜장을 하나 시켜볼까요? 짜장? 탕수육? 중간 짬뽕 하나, 차돌 짬뽕, 그리고 해물 짜장.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세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시켜볼까요? 좋아요. 탕수육 게임 한번 해볼까요? 탕수육 게임? 오케이. 탕수육 게임 뭐였지? 그래. 탕수육. 아, 오케이, 오케이.
시작. 탕. 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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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유. 탕. 자, 이게 중간 맛이에요. 중간 맛이에요. 와, 완전 많아. 감사합니다. 엄청 커.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 가려져요. 여기 네 개 시켰으면 약간 큰일 날 뻔했어. 네 개 시켰잖아. 한수육, 중간 짬뽕 하나, 하돌 짬뽕, 그리고 해물짜자. 네 개 시켜볼까요? 아, 네 개 시켰지? 와! 한수육! 맛있겠다. 대박. 아, 짬뽕 먹어볼까? 응. 우와, 진짜 맛있어. 해산물이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네. 별로 안 매운데? 많이 맵다. 아, 맵다. 끝맛이 좀 맵다. 좀 맵다. 엄청 큰 맛이. 오~, 오! 면치기 장난 아니야. 오! 맛있어? 맛있어? 응! 매우면 요구르트 감사합니다. 많이 있는 게 많이 잡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요구르트 잡숴. 감사합니다. 요구르트죠. 맞아. 짜자. 와. 대박인데? 민규초밥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한 입만 해보겠습니다. 민규초밥! 한 입만! 오! 우와! 맛있어? 저도 한 입만! 감사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나요? 네. 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할까요? 맞아요. 맞아요. Let's go. 좋아요. 감사합니다. 꽃향기. 오. 와. 와, 연못이다. 아, 민들레월 씨. 아. 민들레월 씨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 그러게요. 우리 돌다리 갔나 봐요. 어떻게? 이거 건널 수 있는 건가? 조심해. 조심해요, 조심. 잘 따라오고 있나요?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기. 똑똑똑. 똑똑똑. 와, 뭐야? 됐어. 와. 와, 뭐지? 돌다리? 대박. 왜 팬이 많지? 프레스파스와 스크래치 북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어때요? 자연과 하나가 날씨가 네, 너무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아요. 군산은 옛날 모습이 좀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로 모셨고요. 네. 네. 여기서 미션을 상담합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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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비 미션은 커플키스의 사생대회입니다. 오! 좋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 저도요. 네, 제한시간 20분을 드릴 거예요. 우리 단체 사진 뭘까, 근데? 아, 그러네.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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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어렵잖아요! 아, 너무 어려워요.
그냥 대고 따라 그리고 싶다. 저는 제일 최근에 사생대회 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저희 다 같이 그 학교 친구들이 그 거기 알아요? 어린이 대공원? 거기 네 거기서 다 같이 사생대회를 했었거든요. 재밌겠다. 그림은 그냥 대충 빨리 그리고 사실 막 놀았어요. 그 학교에서 그럴 땐 그렇죠. 저는 사생대를 초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약간 글쓰기에 강했고 그림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지만 약간 창의력 있는 그림은 위주였어요. 저는. 저희는 스케치북 하나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가세요. 오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스케치북. 그거 생각나요. 그 이거 편지 아시죠?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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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1등 누가 될지 한번 목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누가 눈에 띌 것 같냐면요. 의외로. 이거는 자기 마음이잖아. 난 지은 언니. 오~ 눈에 띌 것 같아요, 뭔가. 골든벨 아니에요? 정답. 다른 멤버들은요? 저는 근데 수아니. 오, 그래요? 저는 그 느낌을 수아니한테 되게 자주 받았어요. 근데 저도 수아니가 약간. 오, 수아니.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는데 되게 귀엽고 막 갖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가 많아요. 내가 그랬구나. 자신도 모르는 재능이 있어. 그림. 맞아요. 전 진짜 칭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전 유키 잘 그릴 것 같아요. 오! 유키 아기자기한 거 약간 조금 이렇게 잘 하니까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유키 언니. 나? 왜냐면 저번에 저희가 그림 일기를 그리는 그런 컨텐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나온 걸 딱 봤는데 유키 언니가 생각보다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의외로 유키 언니가 선방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우리 여기에 지금 호빵맨은 굉장히 잘 그리죠. 맞아요. 맞아. 호빵맨 잘 그리면 됐지. 맞아. 캐릭터 같은 거 잘 그리잖아. 그럼 다 호빵맨처럼 그려줘 오늘. 괜찮다. 이거 호빵맨. 그건 좀. 다 이러고 있네. 다 이렇게 그려줘. 태인이가 약간 그림을 그릴 때 되게 특이하게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로 약간 그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미술적인 게 나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스타트.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뭔지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본 건 있음. 좀 잘 그리시는 분들 약간 이렇게 그리시던데. 이렇게 약간 연필 대충 잡고 이렇게 쓱싹. 되게 귀여워.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서 저렇게 센 척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네. 사진 찍을 때 사실 엄청 무서웠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진짜 갑자기 무서워 보였어요. 갑자기 포토그래퍼 분께서 도시님 저기 올라가 볼까? 이러셔가지고 저요? 이러면서. 그리고 저기가 거의 주술 거는 씬이었었어. 맞아. 네. 저 저거 하다 저 바지 타가지고 음악 방송할 때 저 바지 못 입었어. 맞다. 저 양초에 타버려가지고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음악 방송 때 다른 슬랙스로 바꿔가지고. 맞아. 그랬었다. 속상했습니다. 맞춤 제작 슬랙스였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엄청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Baby. 뭐야? 얘기하다 이걸 봤는데 조금 죽여봐. 야! 야! 어떡해. 어떡해. 저건 뭐야? 사슴뿔이야 뭐야? 저거 사슴뿔 맨날 볼 때마다 수아니 머리 뒤에 뿔난 것처럼 보여가지고. 맞아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볼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커플 키스요? 고마워요. I love you. 현준아 많이 사랑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요. 109번 반 나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고글하시네. 이거밖에 안 그랬는데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려워요. 근데 이 사진이 진짜 유독 좀 뭔가 뭐가 부가적인 뭔가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옷이는 노란 주황머리. 여러분, 2분 남았습니다. 가뜨. 1분 남았을 때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채영아. 미안해, 서영아. 야, 뭐 놈 양초가 이렇게 많어? 저기 아주머니. 되게 고생하셨어요. 1분 남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이럴 때일수록 여유를 가져야지. 30초 남았습니다. 너무 짧아. 너무 짧아. 저의 그림을 공개합니다. 하이, 전 저만 봅니다. 짠! 어, 잘 그렸는데요? 오, 사인도 했어. 아, 저는 설명을 해볼게요. 수아나, 다리를 왜 꼬고 있었어? 근데 나름 너를 살렸다고. 감사합니다. 여기 볼도 있고요. 그리고 이래 저는 이래 잘 그렸다고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 생각해요. 같아요. 그치? 네. 너 같지? 이 원피스의 가운데도 살렸고요. 네. 유키가 미안하다. 아, 유키가 인형처럼 앉아 있어서 진짜 인형을 그려봤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도시는 약간 파워레인저 느낌으로.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저 슈퍼히어로로 그려주셨네요. 아, 그 여기 뒤에 보시면 이건 지은 언니인데 이, 여기 보면 밥묶음 머리가 있어요. 아, 오. 언니의 밥묶음을 살렸고 채인이는 이 쫀디기 머리를 색깔로 칠할 것 같고 저는 그냥 보라머리 하고 그다음에 파란 쪽을 못 그렸어요. 자신의 팔을 포기하고. 예.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또. 예, 예. 예,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파란 쪽을 희생해서라도 멤버들을 다 그리겠다. 아~ 대단해요, 진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양초 이거 그리고. 다, 어떻게 다 그렸대? 뒤에 퍼플키스 하고 제 사인 했어요. 오. 아니, 저 사인으로서 약간 이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 올라. 언젠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어요. 맞아, 잘 그렸는데? 자신 있게. 언니, 자신 있게. 어떡해, 내 이. 야, 나 뭐야?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웃지 마세요. 제가 원래 그림을 잘 그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해서.